와, 그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. 성폭력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당내 성비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또 사고가 터졌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. 박안주 의원 사건은 2021년 연말에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입니다. 피해자는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으나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4월 말경 우리 당 젠더 신고센터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. 내한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내를 파트너로 선택한 이유가 뭐고? 난 어떤 분이 그럽디다. 이 세상은 멋있는 놈이 이기는 게 아니고 시발놈이 이기는 거야. 그런데 천 회장님이야말로 이 바닥 최고 시발놈 아닙니까? 사람 보는 눈이 있네.